한국도로공사 군포지사 앞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부당한 대우에 대해 항의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지난 12월 21일 경기도 신체장애인복지회 소속 회원 80여 명은 한국도로공사 군포지사 앞에서 거짓말로 장애인을 농락하는 도로공사는 각성하라며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한국도로공사가 국유지 임대 과정에서 거짓 사유로 장애인의 계약 갱신은 거부하고 일반인에게는 임대를 승인해주며 차별했다면서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공사 직원으로부터 모욕을 당했다고 성토했습니다. 이후 당사자는 우여곡절 끝에 맺은 계약 갱신도 7개월 만에 강제 퇴거를 명령받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며 이로 인해 국유지 무단 점유자 신분이 돼 전과자가 됐고 변상금을 물어내야만 했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한편 공사 측은 해당 부지는 매각 절차 진행 중으로 임대 계약이 불과해 임대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지는 2021년 당시 국유재산법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매각 처분이 불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2021년 3월에 사용자에게 상의도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불거져 거짓 답변으로 장애인을 기만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